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6월 1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1440년 명정동 5년 우의정 신계가 함길 평안 양도 부방 입보 등의 폐단과 비변책에 대해 상언하다. 신이 거기 생각하오니 함길 평안 양도의 부방하는 폐단이란 진실로 큰 것이오나 입보하는 폐단은 더욱 커옵니다. 부방하는 폐단은 행력의 수그러움이 양식의 준비에 그치고 마필이 폐사할 따름이오나 입보하는 폐단으로 말하면 더욱 큰 것이 다섯 가지나 있사오니 대체로 사람의 생활은 사는 집이 완고하고 쓰는 기구가 고루 준비되어야 생업에 안심할 것이온데 입보하게 되어 7, 8개월이나 지나서 돌아오면 그 집이 혹 길가는 나그네의 불때는 소용으로 혹 들풀로 연소되어 풍우마저 가릴 때 없게 된데다가 일용 기물도 모두 다 탔어 없어졌으므로 부득이 다시 말하기를 해마다 맞이 아니함이 그 첫째이요. 가을거지를 할 무렵이면 입보하라는 명령이 엄급함으로 벼가 채 익지도 않은데도 곧 타작을 시행하여 땅을 파고 이를 묻게 되니 혹은 썩고 혹은 동정 맞는 데다가 또한 혹다 거두어 간직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행여하는 말이나 사냐의 짐승이 다 먹어버립니다. 또 입보하게 된 몫이 군색한 데다가 많은 쌀 양식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성에 들어온 뒤로는 성에서 나가기가 어려워서 미음이나 죽으로 겨울을 지내오나 겨우 목숨만이 붙어 있을 뿐 또한 키리삼하지 못할 입을 의복이 없어서 대개가 발가숭이가 됨이 그 둘째이며 혹 농사철을 당하여 고변이 있게 되면 허실을 불문하고 독촉해서 입복하게 되니 화곡 과소의 경작에 때를 잃게 되어 다시는 가을거지를 할 희망이 없는 것이 그 셋째이요. 부방하는 군사와 원거하는 백성이 모두 한성 안에 처소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서로 문란하게 되는 것이 그 넷째이며 성벽 근처에는 나무는 많아도 풀이 적어서 우마가 굶주리는 데다가 또 마구간이 없어서 설상이 내려도 노숙하게 되므로 봄이 되면 살아있는 것은 적고 죽은 것이 많게 되어 경우가 결핍되기를 해마다 그치지 아니하니 그 다섯째이옵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폐단이 있고서 백성이 어찌 도산할 계기를 갖지 않겠습니까? 야적이 멸망되지 않는 한그 폐단이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폐단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비록 강존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분력하여 도적을 맞고 그 상관을 위하여 죽겠다는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길도 많은 땅이 비옥하고 넓은 데다가 또한 어이없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위무하여 안접하게 하기를 여러 해 하면 안전할 리가 있겠사오나 평안도 북쪽의 백성으로 말하면 그 전에 안납한 자라는 것이 오로지 강북의 전지에 비옥하였으되 새가 없었으므로 이를 달게 여겨 생업을 즐겨 오면서 영세로 토착하였사오나 오늘날은 그것을 경작하여 생활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생각이 이에 미치면 통곡할 만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삼가 고려사에 상고하오니 덕종이 평장유소에게 명하여 처음으로 북경의 관방을 설치하게 되는데 서해 바닷가의 예전 국내성 지경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위원, 흥화, 정주, 영해, 영삭, 온주, 안수, 청해, 평로, 영원, 정륭, 삭주 등 13성을 거쳐 동해에 이르는 수천 리를 뻗어 돌로 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25척이요 넓이도 그와 같았으며 무릇 끝에서 끝으로 가려면 석단이라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동서의 오랑캐 도적들이 감히 변경을 엿보지 못하였고 문종 때에 이르러서는 다투어 가며 변방에 항복하고 주나 현을 설치하기를 청원하여 국적에 붙여 민호로 편입된 자가 1만 명에 가까웠사운데 오늘날은 중국에서도 산해위로부터 요동에 이르는 수천 리의 땅에다가 참호를 받고 보를 쌓으며 나무를 심어서 북쪽 오랑캐가 감히 엿볼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으니 입보하는 소요가 없어져 여념집이 땅에 덮이고
소와 양이 들에 널려 있사오니 중국과 고려에서 오랑캐를 방비하는 정책에 따르시고 의지로부터 경운에 이르기는 사이에다 장승을 쌓는다면 만세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만일 시기가 좋지 아니하여 그 사학의 어려움을 염려한다면 우선 적이 침입하는 요회처를 살펴서 그 지형에 따라 혹은 참호를 파괴한다든가 혹은 나무를 심게 한다든가 혹은 석축을 쌓게 하여 그 원근을 요량해서 연대를 설치하고 수조를 배치하게 하면 야적이 반드시 돌입하지 못하여 입포하는 폐해가 거의 완화될 것이오니 입포하는 폐단을 완화하는 것이 될뿐 아니라 남도에서 부방하는 폐해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장맛비에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며 참호가 반드시 메워져 막히고 목석이 물에 가라앉아서 형세가 장차 행하기에 어렵게 될 것이다. 고하오나 그것은 심히 그렇지 아니합니다. 강가에 물이 불어서 넘치는 곳은 할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 언덕이 높아서 미치지 않는 곳은 살펴서 혹 참호를 혹은 나무를 혹은 돌을 지형에 따라 시설하게 하되 지형이 비록 구부러지고 곧지 않더라도 진실로 비고 빠진 곳이 없이 침입할 수 없게 한다면 옳을 것입니다. 고려의 삼월 노정의 성터나 중국의 수천리에 걸쳐 있는 갱참도 반드시 도로에 구부러지고 곧은 것에 있을 것이오니 오직 성틀을 살피는 자는 모름지기 지략과 견식이 있는 자라야 볼수 있을 것이옵니다. 또이 역사에는 반드시 크게 독려할 필요가 없이 단지 원거하는 백성과 부방하는 군사를 장량하여 나누어 맡기더라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성을 수그럽게 함을 말한다면 예전에 대적할 때에는 반드시 전쟁한 땅을 점거하고자 하여 반드시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고 또 쌓았으나 그 백성을 수그럽게 함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어 싸우나 기필코 실행한 이유는 얻는 것이 크고 손해되는 것은 백성과 군사의 한때 수그러움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을 설치하는 패단은 전쟁하면서 성을 쌓는 수그러움에 비할 수 없되 그 이익인 즉 부방하고 입방하는 괴로움을 들게 하면서도 백성이 생업을 즐겨 평화로이 살수 있어 영영 도산할 계책이 없을 것이오니 잠시 수고하고 깊이 편안함이 길이 편안함이 이 거저와 같음이 없는 것이옵니다. 옛사람은 장강이 견고한 것이라 여기어 건국한 자가 많사오나 장강의 험한 것을 가졌으되 적은 도적을 근심하지 않음을 듣지 못한 바이오니 이것은 방책이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양도에 입고하는 패단을 듣고 이 방책을 건의하고자 한지 오래였사오나 그러나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나 익숙히 변방위를 아는 자를 볼 때마다 곧그 패단을 묻게 되면 말은 다르지 아니하되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데 이르렀으나 옳다는 자는 적고 옳지 않다는 자가 많았으며 일찍이 양계의 장수로 있었다가 대신이 된 자도 또한 불가하다 하므로 신도 또한 의심해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두고 감히 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양도의 큰 패단을 들고자 한다면 다른 기이한 방책이 있음을 보지 못하겠사오니 그 옳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은 고식지계이온지 패단의 경중을 알지 못하였어이온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중국의 장승이 비록 만리라고 하오나 산회의 관을 보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곳에만 쌓은 데에 그쳤으니 반드시 도로에 평탄하고 험한 것을 논하지 아니하고 모두 쌓은 것입니다. 이제 의지로부터 경운에 이르기까지 그 도로에 평탄하고 험한 형세는 비록 멀리서 요량하기 어렵사오나 강 안에는 절벽이 서 있고 중령에는 깊고 험한 계곡이 있어 오르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할 곳이 모두 다이며 통하기 쉬운 평탄한 길이란 일백에 하나쯤인 것이오나 만약에 관을 설치하게 한다면 외국의 침략을 막는 데 그칠 뿐이 아니었고 국내에서 의심을 받는 자들이나 두 가지 마음을 품고서 반역하고자 하는 자들도 방자스럽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오니 그 이익이 어찌 원대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으로 보면 비록 많이 밀력을 써서 장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불가함이 없을 것입니다.
관방이 이미 굳사오면 강변에 여러 성을 쌓는 일도 반드시 급급하게 할 것은 아닙니다. 신은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많이 다르고 같은 것이 있었사오나 어리석고 못난 소견을 감히 상달하지 않을 수 없사오므로 감히 어리석은 말을 올리니 엎드려 상제가 있으시기 바라옵니다 하였다. 과소는 채소를 말한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1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후질제사가 야인 침입에 대한 정보를 취보하다. 함길도 도후질제사가 병조에 취보하기를 헐라운집이 아충합이 와서 말하기를 헐라운모도 고라이관 등이 장차 여연에 침입하여 도둑질하고자 한다 하고 함으로 이미 여러 진에 이문하여 근심하여서 사변에 대응하게 하였으며 또한 아충합을 서울로 보내옵니다. 하니 병조에서 그대로 아뢰었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1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격과 모구를 구경하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첨지중추원사 이예를 보내 부산포 외인을 추수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부산포에 와서 사는 외인 등이 요를 받고자 꾀하고 거짓말하기를 이번에 이문의 아들 이라 등의 배사공이 왔다 하오니 첨지중추원사 이예를 보내 추수하여 송환하게 하고 그 모람된 사유를 종정생에게 편지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6월 2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황보인으로 평한 함길도 도 채찰사로 삼아 장성을 쌓을 계획을 세우다 상참을 받았다. 예식이 끝난 뒤에 여러 신하가 모두 물러나 가니 임금이 도승지 김돈에게 이르기를 진나라에서 장성을 쌓아 후세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두 아니 황하에다 다리를 놓다가 당시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장성은 만대의 큰 소용이 되었고 하수의 나라 다리도 또한 당대 이익이 된바 있었다. 그러므로 만세의 장구한 정책을 세우고자 한 자는 한때의 공력 드는 것은 헤아리지 않았는데 건의하는 자가 이르기를 동서 양계에다 장석을 쌓게 되면 적이 侵략할 수 없어 백성이 편안할 것이다고 하나 내가 들은 지 오래 이로되 그 일을 난중하게 여기야 감히 발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자의 신계가 상소하에 장성을 쌓고자 청하니 너도 이를 보라. 나의 생각으로는 비록 수천 리를 뻗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적을 동행하는 요해차에다가 혹은 참호를 판다든가 혹은 목책을 세워서 비록 두 서너 고을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힘입어 편안히 살수 있다면 또한 족하겠다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신이 듣자오니 변방 백성들의 입보하는 괴로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하옵니다. 봄이면 들에서 살다가 가을이면 입보하느라고 조금도 생업을 즐겨 편안히 살수 있는 이익이 없다 하오니 변방 백성이 어찌 허터지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연변에 장성을 쌓는 것은 만세의 장구한 방책입니다. 만일에 장성을 쌓을 수 없다고 하오면 지식이 있는 자를 보내어 연변을 순시하여 요해지에 목책이나 보를 증설하게 하고 각각 만호를 두어 건방에 사는 인민을 수합하여 정로의 침략을 방어하오면 변민들이 먼 곳으로 입보하는 괴로움도 면할 것이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목책이나 보를 증설하는 그 방책도 좋으니 너가 병조판서 황보인과 참판 신인손과 같이 그 책임을 맡길 만한 자를 택하여 의논하여 아뢰라. 장성을 쌓을 일은 큰일이요 성공할런지의 여부는 기필할 수 없으나 너희들이 비밀히 의논하고 조심하여 드러나지 말게 하라 하니 돈이 황보인 신인손과 의논하고 싸래기를 신 등의 세 사람 이외에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길 그렇다면 황보인이 가하겠다 하고 드디어 인으로 평안 함길도도 채찰사를 삼고 연변을 방수하는 선고를 검사하여 증감한다고 칭탁하게 하였으나 그 실제는 대간 장성을 쌓고자 한 계획이었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송치 연경을 제수하다 송추로 사헌지평을 연경을 판안주 목사를 삼았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중궁의 의장 수효를 옛 제도에 부합하되게 고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난 임자년에 중국의 의장의 수요가 옛 제도에 합치하지 않는다 하여 그 수요를 증가하였사온데 이제 두시 통전의 제사 직장 조목과 본국의 중궁이 거동하는 옛 그림을 상고하오매 의장의 수요가 역시 옛 제도에 합하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백택기 둘, 검장도, 은장도 둘, 절 넷, 검월부 둘, 금등넷, 금직과 둘, 은직과 둘, 금횡과 둘, 은횡과 둘, 은교이 각답, 각답 한벌, 은수관 하나, 은수분 하나를 더 제조하여 노부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한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정하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병신 세 번째 기사 태일 제사의 합당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순종원에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태일의 별 방위에 따라 제사 지내는 것은 실로 온당하지 못한 것이다. 고려 때 해동 천자라고 잠칭한 까닭으로 중국에 조림한 별을 망령되게 금년에는 어느 방위로 옮겼다고 이르고 곳곳에서 제사 지냈는데 천하로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나무일까 같으니 어찌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제사 지낼 수 있겠는가. 중국에서 사방이라 하여 제사 지내면 우리나라에서는 서방이라 하여 황해도에서 제사 지낸 것이 옳겠는가. 너희들은 그것을 의논하여 개문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호구법에 대한 것을 동반사품, 서반사품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다. 전제하기를 생민의 수는 국가가 있는 자로서 마땅히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대의 제왕들이 반드시 먼저 그 당대의 호구수를 상고하여 판적에 기재하였는데 그 법이 대마다 같지 아니하였다. 주나라 소사도의 직이 토지를 고르게 하고 백성을 조사하여 그 수를 두루 알아서 무릇 도역을 일으킬 때에는 한 집에서 한 사람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가 사냥할 때와 도적을 쫓거나 잡을 때 모두 불러섰다. 수나라 때 고영이 수적법을 세워 그 이름을 정하고 그 수를 경감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부객이 되게 하니 부강한 집에서 그 태반의 부세를 거둠으로 인하여 편맹이 되어 봉공하였는데 경감의 혜택을 받았으니 부객들이 모두 다 편호를 돌아오게 되었고 또 민부실랑 배온이 민간의 빠진 호구와 속에서 등록한 노유가 아직도 많으므로 아래어서 외모를 조사하게 하여 만약 한 사람이라도 실상이 아니면 관사를 해직시키고도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고발하면 그 고발당한 집이 대신 부역을 바치게 하였는데 그때 여러 군에서 바친 회계가 장정 24만 3천이요. 새로 늘은 호수가 64만 1,500이었다. 당나라 무대에 평각사인 이교가 표를 올려 말하기를 백성의 수와 호구에 많은 것을 분명하게 하여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입적을 밝히는 데 있을 뿐이니 마땅히 을사로 하여금 독찰하고 검교하게 하며 검법을 설정하여 방지하고 언덕을 내려서 위무하며 권형을 실시하여 맞게 하고 제한을 만들어서 통일한 연휴에야 도망한 자가 돌아올 것이고 떠돌아다닌 자가 없을 것이며 호로서 빠지는 자가 없고 사람으로서 숨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송나라 정희 5년에 여러 주연에 조서하기를 이제부터 초래한 호구로서 황전을 개간한 자는 호적을 편입하고 개코로서 증수된 것은 편입하지 말라 하였는데 구제에 현리가 능히 호구를 증가하면 현에서 즉시 펴보이고 그 봉전을 더 주게 하였었다. 또 소흥 5년에 여러 노예 조서를 하기를 잔폐된 주현의 친민관이 도임하며 현존한 호구 실수에 의거하여 상부의 인을 막고 임기가 만료되는 날에도 역시 이와 같이 하여 전추에 상고하게 하라 했으니 이로써 본다면 역대의 법이 비록 때를 따라 제도를 달리하였으나 그 백성을 계산하여 호를 편성한 뜻은 같은 것이다. 우리 태조께서 고려의 탄탄한 뒤를 계승하시어 백성이 항산이 없고 호구가 날로 주는 것을 염려하시어 엄하게 호적법을 세우시고 호적이 이룩된 뒤로부터 도망에 유의하는 자와 받아들여 숨겨주는 자는 유례에 의하여 과제한다고 원전에 실었다. 태종조에 이르러서는 인보정장법을 세우시어 자세하게 단속하는 법을 더하여 유의하는 것을 검절하고 속전에 실었다. 그런데도 유사가 봉행하는 데 미진하여 공사 천구와 제색군인이 서로 잇따라 도망함으로 부득이하게 호배법을 의논하여 세워서 시행한 지 수년 만에 유의하고 도망하는 것이 좀 그쳤는데 마침 해가 흉년이 들어 헌의가 분분함으로 이로 인한 그 법을 혁파하였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본국이 태평한 지 오래되어 인구가 늘어난 것이 전날의 배나 되지만 적에 등록된 자는 적고 숨어 누락된 자가 열에 여섯 일곱이나 되는데 수령이 능히 다 알지 못하고 누락된 대로 보고하고 감사도 역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고하므로 국가에서 캄캄하게 호구의 실수를 알지 못하니 정체에 어긋남이 있다. 실로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대신에게 물으니 혹은 말하기를 수령이 유심하여 살피면 어찌 호구의 수를 알지 못하리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건년에 흉년으로 인하여 환자고를 나누어져 구제할 때더 나타나는 것이 매우 많사오니 수령으로 하여금 강년의 호구장과 환자고의 풍급한 문안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 마감하여 매양 최초의 원래의 수, 늘은 수, 현존한 수, 도망하고 물고한 수를 같이 기록하여 보고하게 하고 또 감사로 하여금 전취에 할 때마다 호구가 많이 늘은 자는 상등에 있게 하고 감손된 자는 하등에 있게 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침착하고 자세하게 천천히 조사하게 하되 만일 속성하려고만 힘써서 경동하게 하고 증감이 실상대로 되지 않았거나 백성의 원망이 있게 하였거나 더 나타난 것에 따라 곧 역사를 행한 자는 유례에 의하여 증론하소서 하였고 또 말하기를 호구법을 밝히려면 호패와 같은 것이 없사오나 예전에 이미 시행하였다가 민심이 싫어하여 협파했는데 이제 만약 다시 호패법을 세우려면 더 늘어난 사람은 호적에만 기록하고 차역을 시키지 아니하면 백성의 수를 거의 다알수 있고 호패법도 시행될 것입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수령의 보편법은 이미 원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다시 논할 것은 없고 다만 호패법은 시행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민심이 싫어하기 때문에 혁파했으므로 다시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사오니 수령으로 하여금 강년의 호구장과 이래 이거하고 생산 물고한 안을 가지고 침착하고 자세하게 천천히 조사하게 하되 누락되지 않도록 기하고 속성하려고만 하여 놀라게 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혹은 말하기를 본국의 풍속이 아들 사위가 많은 사람은 처가살이로 나가서 가원 안에 집을 짓고 사니 만일 수령으로 하여금 비밀리 조사하여 마감하게 하고 호구의 정감으로 등급을 매기면 집을 파산하고 옮겨가서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에 고찰할 적에 수령과 풍관 아전이 함께 통하였고 숨겨 누락시켜 보고하지 않았거나 혹은 백성을 침학하여 원망하고 이사하게 한 자는 엄중하게 법으로 징계하고 만일 수리를 일으켰거나 묵은 땅을 개간하여 백성을 불러 모아 경작할 것을 허락해서 호구를 늘인 자는 특별히 포상의 언전을 더하게 하고 혹 말하기는 전구를 다 알 수 있는 법은
인법법과 헌법만한 것이 없사온데 이 법은 중국의 보관법과 서로 같사오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 인보의 영을 엄하게 밝히고 다시 헌법을 거행하여 호패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는 별달리 타역을 정하지 말고 또 속성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행한 지 오래되면 누락된 백성들이 모두 자연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꼭 말하기를 정구를 다 아는 것은 형편이 어려울 것 같사오니 청하건대 감사로 하여금 그 주현의 인물의 다수를 요량하여 군액을 배로 정하게 하면 인정이 자연히 증가된 것을 알수 있을 것이오니 가령 원액이 500인 곳이면 500을 더하고 원액이 1000인 곳이면 1000을 더하여 이와 같이 가정하면 그 숨은 자가 적어질 것입니다 하여 여러 가지 말이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으니 동반 6품 이상과 서반 4품 이상이 고사를 상고하고 시의를 참작하여 숙의해서 아뢰라 하였다. 탄탕은 나라가 어지러워 흔들립니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3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주인을 모살한 산호 도라대를 처참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순천의 주에서 산호 도라대는 그 주인을 모살하였사오니 이율에 의하여 처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요동으로 가는 전 정랑 김하에게 대명 침례를 구하도록 이르다. 김하가 화자의 친상 자문을 가지고 가는 관원으로 요동에 가니 임금이 하에게 이르기를 너가 요동에 도착하거든 허지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예제는 한결같이 조정의 체례에 의함으로 무릇 조정 예제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반드시 얻으려고 힘씁니다. 내가 지난해 북경에 갔을 적에 예부에 나아갔더니 본부의 난관이 대명집례 일부를 내어 보였는데 28책으로 장정되었습니다. 그 서적에 기재된 것은 모두가 예제인데 내가 그때 그 서적을 얻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제 내가 또그 서적을 얻으려고 하였는데 그대가 이제 북경으로 가니 만약 이미 방강하였거든 그 서적을 얻어서 주고 만약 본문을 얻지 못하였거든 전사하여서 가져오면 내가 후히 보답할 것입니다. 만약 조정에서 비밀리하여 일찍이 방강하지 않았으므로 그대의 몸에 연료된다면 그대가 반드시 구할 것 없고 나도 역시 다시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라. 허지가 만일 이미 떠났거든 북경에 가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보고 이 뜻을 말하여 허지에게 이르도록 하고 만일 떠나지 않았거든 이 뜻으로서 포 한두 피를 주고 정령하게 다일러서 짐작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본래 영리가 없는 북청 지역에 대한 임마 역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해 아뢰기를 북청부의 제1관 종포 양책리에는 본래 영리가 없으므로 이 앞서는 정군으로 1년씩 교체하여 임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군은 무시로 조전하게 되고 또 춘추로 방어하게 하는데 그들을 시켜 임마하는 것은 실로 불가합니다. 청하옵건대 본부의 보충군 16명을 양책리에 분속시키고 평안도의 각 참에 소속된 보충군의 예에 의하여 임마의 다수로서 식년을 당할 때마다 관직을 제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세자가 사부였던 허조에게 치전을 드리다. 세자가 사자를 보내어 사부였던 좌 이정 허조에게 치전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공은 천자가 아름답고 학문이 정심하며 덕은 일대에 높았고 식견은 고금을 통달하였도다. 새 임금을 보좌하며 공을 위해 사를 잊었고 정부에서 도를 논하며 명망이 시기보다 중하였도다. 빈객이 되고 사부가 되어 나의 어린 것을 개발하였는데 100년 동안 오래 살아 길이 고풍을 우르를 줄을 여겼더니 하늘이 어찌 돕지 아니하여 빼앗기를 속히 하였는가 옛 덕을 생각하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말씀을 진술하여 정해를 펴고 사람을 시켜 초장을 갖추었으니 연령이 있거든 냥냥하게 와서 헌양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가 조의를 받고 야인들이 바늘에 달아 토산물을 바치다. 혼란 오적함 찰하위 지휘 가리보화가 보낸 지휘 적을다와 고승희 지휘 두울고가 보낸 지휘 고울마가와 길하위 도사 여을두가 보낸 지휘 다시마와 길하위 지휘 와리대가 보낸 지휘 다리연가 등이 바늘에 따라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연경으로 판안주 목사를 삼자 지평 정효광이 탄핵하다. 이제 연경으로 판안주 목사를 삼았사온데 경의 위인이 학식이 없고 무죄도 없습니다. 안주는 직위 방어사를 겸하여 싸우니 어찌 이런 용렬한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청하옵건대 다른 사람으로 고쳐 제수하소서하는 임금 말하기를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연경은 수령을 맡길 만하다 하기에 내가 알지 못하고 제수하였으니 마땅히 정부에 의논하여 고쳐 임명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6일 시에 세 번째 기사 야인 동범찰이 하직하니 옷 등을 하사하다. 옷 두벌과 신, 가, 청목면 두필, 유청주 두필, 홍주 네필을 하사 그 아들 동보로와 동권두 양 아들인 지휘 노고적에게 각각 옷 한벌과 신, 갓을 헤어주고 특별히 보로에게는 청목면 두필과 홍주 두필을 노고적에게는 청목면 세필과 홍주 세필을 내려주고 부하 구인에게 각각 옷 한벌과 갓신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소격증 제거 이하가 소격증 초전 앞에 옆에 탄약고 세움이 불가함을 아뢰다. 소격증 제거인 예빈씨 윤 이하가 상은하기를 소격증은 상제에게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곳이니 진실로 마땅히 엄숙하고 깨끗하고 조용하게 할 것이며 더럽히고 소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기감에서 초전의 동쪽 100보 안에다 이미 탄약고를 지었고 이제 또 탄약의 제조청을 탄약고의 서쪽에 건축하오니 신의 마음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성상께서 제거하시어 시행하소서 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초전의 80보 밖에다가 영조할 만한 땅을 택하여 제약청을 영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성중관과 최아직을 모두 서반으로 차하함이 불가함을 아뢰다. 전자의 본부에서 수교한 바 성중관과 최아직은 모두 서반으로 차하한다 하였는데 신등이 다시 상세하게 상고하오니 동반의 최하가 본디 15명인데 모두 서반으로 임명하면 과골에 부족할까 염려됩니다. 청하옵건대 사무가 좀 간단하고 교도할 때에 해유가 편의한 선공 직장 하나와 사선 시기 하나, 광흥창 승, 전옥서 승, 경시 녹사, 분옥사 등 합계 6채안은 예전대로 하소서하니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사조의 자손이라 칭하고 복호하려는 자의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아뢰다. 정부시에서 아뢰기를 소장을 올려서 복호하고자 하는 자가 혹은 사조의 자손이라 칭하고 사사로의 족도를 만들어서 분분하게 진수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하오나 보궤가 소원함으로 분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종친록과 유보록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여럿이 다 같이 아는 바이고 명백해서 의심 없는 자는 복후를 허락하게 하옵시고 도조 이상의 자선에 이르러서는 더욱 소원하여 파괴를 분변하기 어렵사오니 그 징험할 만한 문기를 바치게 하여서 복후를 허락하게 하옵시고 그 외에 받지 말아서 모람의 폐단을 막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부산포에 사는 외인들 중 거짓으로 고환자를 치주해 하도록 종정성에게 통보하다. 예조에서 종정성에게 글을 보내기를 부산포에 머물러 사는 외인 등 삼랑 등 39명이 이 양식을 받으려고 김인년 12월에 조카가 보낸 상관인 아무개와 종무직 종원칠 등이 보낸 상관인 아무개 등과 한때에 나왔다고 거짓으로 말하였으므로 이제 그 거짓말 한자를 조사하여 들여보내고 인하여 본인들과 처자의 성명을 서계 뒤에 기록하니 일일이 취죄하면 다행이겠소. 이만 그치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9일 이민 네 번째 기사 노비 추구 시 자손을 고신하여 추구하지 못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추세세에게서 수교하온 바 각사의 노비를 추구할 때에 동산 자손이 만약 용납해 숨기는 자가 있으면 비록 위법의 단서가 있어도 서로 용은하는 법에 구애되어 즉시 고신하여 추국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천 노비들이 혹은 도망가고 하고 물고 하였다고 칭탁하고 서로 미루면서 여러 방법으로 용납하고 숨기니 만약 궁극하게 힐문하지 아니하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비단 공천이 날로 감하여질 뿐 아니라 영역 면에서 양인이 된 자도 혹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납하고 숨긴 정상이 명백한 자는 고신을 가하고 공문하게 하였으되 그 입법한 것이 상세하게 다하였건만 중요한 관리들이 본 일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그 혹시 정상이 불명한 자나 부모의 간고까지도 모두 고신하여 추구하오니 입법한 본의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동산 자손으로서 용납하고 숨긴 정적이 명백한데도 불지 않는 자라야 고신을 가하게 하고 그 부모의 간고 같은 것을 자손을 고신하여 추국하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9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김인년 7월부터 감으로 샘물이 마르다. 이에 겨울에 이르기까지 비와 눈이 흡족하지 아니하여 서울 안에 우물이 다 말라붙어 서울 사람들이 물이 떨어졌는데 이번 봄에 이르러 비록 자주 비가 왔으나 샘물은 아직도 말랐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간증들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중궁이 온천 거둥시 종묘에 고유할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1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영중 추원사 최윤득이 변방 연해 지역의 비변책을 올리다. 신이 외람하옵게 재주가 없이 제도를 역임하여 분주히 왕복하였사와 우리 주부군 현의 연해 각처의 도로의 원근과 산천의 험하고 평탄함과
군민의 기뻐하고 슬퍼함과 군계의 완급을 거의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어리석은 말로서 여러 번 천총을 번거롭게 하였사온데 왕왕이 연호하심을 입사하여 더욱이 신의 마음에 감격함을 일으키었나이다. 신은 이제 이미 늙었사옵고도 의모의 병이 날로 심하와 조석에 근심이 있사오나 또 관견의 몇 가지 말씀을 종별로 진술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제가 있으시오면 오신의 소원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겠나이다. 1. 함길도 사진 근처에 머물러 사는 야인들을 요동 동령리에 의하여 반월성을 쌓아서 들어와 살게 하여 언택을 베풀어서 어루만지면 저들도 역시 인심이 있는 자이오니 어찌 은혜에 감격하여 보답하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종래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백성이 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1. 평안도 좌성의 서해 만호소는 삼면이 모두 높은 산이고 북면의 한길만이 강을 면하고 있사오니 저 도적들이 만약 작은 배를 가지고 갑자기 강을 건너면 인민들이 창졸히 피란할 땅이 없습니다. 지영괴는 좌우에 모두 넓은 땅이 있사온데 길이가 60여리나 되어서 자목경작할 만한 땅이 있사오니 마당이 서해 만호영을 이곳으로 옮기면 매우 편익할 것입니다. 1. 강계의 정대 부인은 삼면이 모두 험하고 단지 일면만이 저극을 대하게 되오니 마땅히 신성을 축조하여 영광의 건강 백성들로 하여금 동절에 입보하게 하오면 둔수에 편하여 먼 땅에서 양식을 가져오는 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1. 이산에 입보하는 민가는 혹 100여리도 되고 혹은 90여리나 되므로 왕래하는 폐가 적지 아니하오니 마땅히 산양회, 나하곡, 동천, 양토, 이통근 등지를 일소로 하고 수이동 내외, 도을한 등지를 일소로 하고 중앙에다 소보를 설치할 만한 곳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 포치해서 동절의 업성으로 입보하는 폐단을 제거하소서. 1. 의주지면의 청수 등지는 소삭주 대삭주와 구주 안의 정령 강로의 통행의 중앙지요. 바로 송굴산 이북의 요동 개원 홀라온 등 여러 길이 폭주하는 곳인데다가 또 큰 진이 동떨어져 멀므로 구원이 미치기 어렵사오니 마땅히 정령을 이곳에 옮겨 진수하는 것을 삼으소서. 만약 이같이 하오면 수호하기가 편하여 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1. 신이 청문하오니 평안도에 새로 들어가 사는 자와 오래 살던 인민이 도망하는 자가 퍽 많다 합니다. 이는 반드시 그런 까닭이 있는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마땅히 다시 방문하여 그 생업을 번성하게 하소서. 1. 경상전라도의 여러 섬과 곳 안에는 평안 함길도의 예의에 의하여 1500호를 임명하고 또 바닷가에 성을 쌓아서 방어에 대비하게 하시와 외인이 들어와 침략하는 해가 없게 하시고 인민이 깊이 곳 안에 들어가 있사오나 농사를 짓느라고 왕래할 때에 도적이 더욱 두렵사오니 역시 소보와 목책을 설치하고 1500호로 하여금 영술하고 경작하게 하는 것이 또한 편익하옵니다. 신이 일찍이 오도의 해변을 각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보았사운데 각 고을이 모두 바다를 등진 곳에 있습니다. 이제 듣자오니 고흥 신지는 바다에서 30여리나 떨어진 땅에 있다 하옵니다. 만일 위급함이 있사오면 인민이 노략당할까 염려되오니 마당이 다시 살펴보아서 바다에 임한 요회처에 설치하여 방수를 얻게 하시고 진도군도 역시 이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야인과 외노가 모두 보복할 마음을 품고 있사오니 각도 각처의 성을 불가불 사야 할 것이오나 이 무리들이 이미 화포를 쓰지 못하오니 비록 옹성과 적대를 없애도 가할 것입니다. 옹성의 길이는 5, 60척에 지나지 않는 것이온데 다만 성문에 설치할 뿐이오나 적대 같은 것인즉 매 300척마다에 3개의 적대를 설치하오니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하물며 쌓는 대에 소용되는 것이 오로지 연석이니 공력이 더욱 어렵습니다. 마땅히 모두 없애버리고 빨리 다 쌓게 하소서. 이같이 하오면 밀력을 들게 되어서 사공이 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해군 현마다 당당한 금승이 우뚝 서 있사오면 저들이 비록 보복할 마음이 있더라도 어찌 능히 해롭게 하겠습니까? 하니 병조에 내렸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1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중궁의 온천 거둥시 폐해를 받은 백성들을 보상하게 하다. 임금이 도승지 김돈에게 이르기를 건일에 중궁이 온천에 거둥할 터인데 본읍의 인민들이 반드시 폐해를 많이 받을 것이다. 그 호조에 명령하여 사람마다 환자국과 콩한 섬씩을 주게 하고 80 이상 노인에게는 곡식과 콩각한 섬씩을 감면하게 하고 지나가는 도로에 손상시킨 보리밭은 역시 형편을 요량하여 보상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1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최 윤덕의 계묘가 졸하여 곡식 등을 하사하다. 쌀 궁합하여 30석, 종이 70석, 석회 60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1일 계묘 여섯 번째 기사 방패군에게 영선의 역을 시키지 못하게 하다. 처음에 행대장 안성우 등이 상언하기를 지난 경인년에 각 영의 대장 대부 등 장용한 자 300명을 선택하여 방패라 칭하고 항상 금고 기휘 좌작 진퇴의 절차와 오음진도의 법을 익히게 하였고 그 뒤에 또 1200인을 더 뽑아서 전진의 일을 익히게 하였는데 무술년부터 영선하는 역사를 시작함으로써 전진을 익히지 아니하오니 당초에 설립한 뜻이 어긋남이 있었고 전진을 훈련하는 법이 장차 폐절될 것입니다. 만일 변경이 있사오면 무용하게 되오니 이제부터 항상 전투하고 칼 쓰는 형세를 익혀서 위급에 대비하게 하시고 그 평양과 함흥의 대장 대부 등 보병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상시로 연습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이제 이르러 병조에서 아뢰기를 국초에 고제를 모방하여 이미 마병을 설치하고 대부 대장의 수요를 증설하여 방패라 이름하고 대를 정지시키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절차를 훈련하여 익혀서 마병과 더불어 의각이 되어 적의 성봉을 꺾고 적을 무찌르는 데에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였는데 근래 태평한 지 오래되어 영순이 좀 번거로우며 방패를 역사시키기 시작하여 그 유패가 지금까지 혐파되지 않아서 조금만 영순이 있으면 문득 역사시키오니 설립한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영선하는 것을 이미 폐지할 수 없사옵고 방패 외에는 다시 부릴 만한 사람이 없사오니 무릇 영선하는데 방패를 사역하는 것은 갑자기 혁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하오나 오직 영선에만 사역시키고 치고 싸우는 준비를 익히지 아니하오면 장례가 염려되오니 이제부터 특지 외에는 각사에서 마음대로 아뢰어 사역시키지 못하게 하되 길이 항식으로 삼으소서. 또 매년 춘추 중월에는 방패의 사역을 일체 검단하게 하고 다 모이게 하여 한결같이 상은에 의하여 훈련관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고 그 금고 기휘 좌작 진퇴의 절차와 오음진도의 법을 익히게 하여 적의 침략을 막는 방법을 알게 하여 불후에 대비하게 하고 그 합은 방패와 외방 영진에 속한 보병을 연습시키는 법도 역시 이 예에 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2일 갑제인 첫 번째 기사 선농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중궁이 충청도 온수현의 온천에 거둥하다. 진양대군 이유, 안평대군 이용, 동부승지 민신, 병조참판 신인송과 정좌랑 각한 사람과 갑사 일병인이 호종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평안 함길도 도 채찰사 황보인이 하직하고 사목을 올리다. 임금이 내전에서 인견하고 궁시와 채단 옷한 벌을 내려주었다. 이니 가지고 갈 사목은 끌 아래였으니 다음과 같다.
1. 연변의 업성과 각구자의 석보, 목책의 경고 여부를 고찰할리. 1. 연변 각구자의 연대와 주망을 조치하고 요해를 분간하여 점검할리. 1. 방수의 상황과 군의 수효를 점검할리. 1. 이번 춘등의 연변 각 고을의 인구가 다 돌아왔는가 여부를 고찰할 일. 1. 연변 각 고을과 구자의 화포와 화약에 매가 끼어 있는지의 여부와 전습인의 당화 여부를 고찰할 일. 1. 함길도에 신설한 내 읍에 입거시킨 인물의 유의 여부를 조사할 일. 1. 갑산에서 여연에 이르기까지와 창성에서 의주에 이르기까지 상거가 뭐로 강변에 업을 설치하는 것의 편부를 방문하여 친히 살펴볼리. 1. 강계의 정부 대인과 이산의 유훈 리민, 소삭주 등지에 축성하는 것의 편부를 친히 살펴볼리. 1. 새로 입거한 인물을 완휼하지 못하여 잇따라 도산한 뒤에 허소하게 추핵하여 본고장으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한 각 고을을 추핵할 일. 1. 저지른 죄가 있는 수령과 만호천호 군사의 2품 이상은 계문하여 시행하고 3품 이하는 직단하여 수속하든가 태장에 처할 것인가를 편의에 따라 시행할 일이었다면은 녹과 곰팡이를 말한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호군 김한이 아비의 상으로 면직을 청하니 연호되지 아니하다. 통사 호군 김한이 상은 하기를 모헌년 북경에 갔을 때 신의 아비가 병사하여 싸운데 돌아와 김년에 이르러 신에게 명하시어 최복을 벗고 역사 내 환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역사 내의 일이 끝났사옵고 아비의 무덤이 충청도 청주에 있사오니 청하옵고 내려가서 아비의 상을 마치게 하소서하니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입거인의 안집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수령을 추핵하게 하다. 병조에서 평화도 경찰관 박근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입거인은 마땅히 원거인의 숙전을 요량해 나누어 주되 원거인이 경작하는 전지가 10결 이상이면 3결을 뺏어 주고 7, 8결 이상이면 2결을 뺏어 주고 5, 6결 이상이면 1결을 빼어 주고 3, 4결 이상은 빼어 주지 말도록 하고 그 원거인은 그 자원하는 것을 허락하여 묵은 땅을 개간하게 하고 그 입거인이 기경한 결수는 소재지의 수령이 추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다시 조사하게 하소서. 그 자식이 자신이 기화한 것이 아니고 나이 7, 80세 이상 누대로 살아오던 자의 자손이나 입거한 뒤에 도망해 못 피한 자는 모두 전에 입거한 곳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또 이산, 강계, 여연, 자선, 벽동, 창성 등각 고을에 입거하였다가 도망한 자는 합배 찰방과 관노 찰방으로 하여금 즉시 조사에 찾도록 하고 그 찾아낸 사람 수요는 매년 본조에 전보하게 하여 본조에서 빙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정사 무오 양년 동안에 입관한 사람으로서 초년부터 지금까지 도피한 자의 수요는 645호나 되는데도 소재에 각 고을의 수령이 오로지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맡겨두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오니 일찍이 수교한 바에 의하여 이문에서 추핵하여 죄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동계의 거동하에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5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5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호절제사 김종서가 올린 비변책을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의논하게 하다. 신이 북방의 일에 있어서 그큰 것을 거행하고 그 작은 것을 남겨놓고 그 급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늦어진 일을 뒤에 하는 고로 시행해야 할 일과 상달할 겨를이 없었사온데 이제 질병에 걸려서 아뢰지 아니하고 죽사오면 신의 죄가 진실로 크므로
병을 이기고 억지로 기록하와 뒤에 조목을 갖추오나 마음이 어둡고 기운이 약하여 섬세한 것에 미치지 못하옵니다. 만일 예청을 입사오면 즉시 죽사와도 만일 예청을 입사오면 비록 죽사와도 유감이 없겠사와 지극히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1. 회령은 북문의 좌물쇠이오라 더욱 견고하게 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왕년의 수재로 그 평지의 좋은 전지가 많이 수혜를 입었사옵고 또 도망한 자가 여러 진에서 제일 많으므로 이제 신의 근심 바로 여기에 있사와 그 폐허를 구할 바를 생각하였사오나 진실로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본부의 원산도 서북쪽 고산성 아래에 일백가가 넉넉히 경작할 만한 묵은 땅이 있사옵고 녹야령 이남 부해환령 사이의 평지와 산기슭에도 역시 일백가가 넉넉히 경작할 만한 땅이 있사온데 경우는 지경이 광활하여 경작하고도 남는 땅이 있사오니 만약 종성 부근의 경원 땅을 떼어서 종성으로 붙이고 다음에 회령 부근의 종성 땅을 회령으로 붙이면 토지가 더욱 족할 것입니다. 정군의 도망한 자는 귀신이 아닌 바에야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을 것이온데 다만 찾기에 힘쓰지 않을 뿐이옵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각 고을에 입거한 문적이 명백한 것이겠습니까? 그각 고을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고 조사에 찾도록 하고 혹 찾지 못한 자는 그 족친이나 인일 중에서 가풍이 유실한 자를 택하여 대신 들어가게 허락하여 원액을 보충하게 하와 윗 항목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면 좋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어 군액이 줄지 않을 것입니다. 또 회령 정군 중에 말이 없는 자가 58인이었고 경흥에 말이 없는 자가 25인이었는데 비록 독촉해서 입마하게 하였사와도 재산이 부족하여 입마할 방법이 없다 하오니 청하군대 제주에 허민한 말과 본도 각 목장의 말로서 구경에 불합한 말을 찾아내어 분급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1. 신이 동양에다 진을 하는 한 가지 일을 자작게나 잊지 못하와 항상 잘 아는 자와 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자에게 묻자오면 모두 말하기를 평지로서 경작할 만한 곳이 본래 적은 데다가 왕년에 많은 수혜를 입었고 옆에는 석산이 많아 험조함으로 경작할 만한 땅이 또한 적다고 하옵니다. 무릇 업을 세우고 군을 두려우면 먼저 먹을 것을 넉넉히 한 도리를 강구한 후에야 할수 있사온데 진실로 사람들의 말과 같사오면 한가 저 사람들만을 소요스럽게 할 뿐이고 실상은 성취하지 못할 것이오니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경하게 거행하지 못하고 이럭저럭 지금에 이르러 싸웁니다. 그러하오나 사람들의 말은 믿기 어렵사오니 모름지기 친히 살피기를 기다려 그 가부를 정할 것이옵니다. 1. 농상은 생민의 의식의 근원이온데 본도는 수전의 이와 양잠의 공이 다른 도와 다른 것이 없사옵고 비록 연변의 신읍이라 하더라도 기후가 심히 서로 다를 것이 없사와 그 이가 역시 그러하오나 다른 토속이 좋지 않을 뿐이옵니다. 그 권과의 법도 상례와 같이 할수 없사오니 반드시 특별하게 권장하고 상주는 제도를 세운 후에야 흥행될 것입니다. 한나라 제도에 힘써 농사 짓는 자는 효제하는 것과 차스를 같이 하여 쌓고 송나라 제도에는 매양 밭 일경을 경작하면 한 등의 벼슬을 주었고 또 빌려 심으면 조세를 면하여 주었습니다. 청하권대 길주이북의 수령으로서 수전 300결 이상을 경작하게 하고 복나무 3000주 이상을 심도록 권장하여 실적이 있는 자는 특별히 자급을 올려주고 인하여 본전의 조세를 3년 동안 면제하여 주면 민호로서 능히 수전 10결 이상을 경작하고 복나무 100주 이상을 심은 자는 2년간 목화에 권장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1. 북방의 바람과 기후가 강하고 거세어 풍속 습관이 용맹을 좋아하고 경서를 배우지 아니하와 윗사람을 친하게 하고 어른을 섬기는 뜻을 아는 자가 드무오며 간혹 배우는데 뜻이 있는 자도 경서를 얻기 어려워 혹 모사하는 자가 있사오나 그 공이 매우 어렵사오니 청하건대 여러 도에서 간행한 경서를 많이 인쇄하여 널리 반포하옵고 부지런히 교회하여서 그 경서를 통달한 자가 10인 이상이 있사오면 그 교관을 특별히 한 계급을 올려주고 학생으로서 능히 사서와 일경을 통한 자는 경직이나 토관으로 소용하여 권려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일 각궁은 칼에 비하여 그 소용됨이 더욱 긴요하오니 출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의 북청 이남에는 활을 만드는 자가 드물고 단천 이북에는 좀 많으므로 북청 이북의 군사들은 모두 각궁을 가져 싸운데 불량품이 많지 아니하오나 홍은 이남의 군사가 가진 것은 대개가 불량품이오니 청하건대 함흥, 영흥, 길주, 경성 네 개수관이 소속된 각 고을에 조궁소를 설치하고 민간에서 사고로 죽은 우마의 뿔과 힘줄을 거두어 견고하고 치밀하게 조작하여 군사에게만 팔아서 그 가격의 이익을 거두게 하고 부러진 활을 수리하기 원하는 자도 허락하여 그 수리한 것의 자수에 따라 역시 이익을 거두어 모두 활 맞는 뜨는 소용에 쓰도록 하되 영구히 항식으로 삼으면 좋은 활이 많게 될 것입니다. 하니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의논하게 하였다.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종승군을 뒤로 물려서 설치하자는 것은 이미 전에 결정한 의논이오나 다만 백성이 변성하지 못하여 감히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갑자기 토지를 분할하여 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물려 설치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입각하였다가 도망한 사람으로 찾지 못하는 자는 그 친척이나 이웃을 골라서 대신 입각하도록 허락하오면 남도 각 고을의 향후가 소유할 패단이 무궁하오니 본도 감사로 하여금 그 입각한 뒤에 도망한 인구의 수요를 가추 기록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괴령과 경흥의 전군으로 말이 없는 자는 제주에서 험 있는 말을 골라내고 본도 각 목장의 국용에 불합한 말을 모두 골라내어 분급하자고 한 날은 상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동양의 진을 설치하는 일은 모름지기 친히 살핀 뒤그 값으로 결정할 일과 길주 이북의 수령으로서 능히 수전 300결 이상을 경작하게 하고 봉나무 3,000주 이상을 심도록 권장하여 그 실적이 있는 자는 특별히 작업을 더하고 인하여 본전의 조세를 3년간 면제하여 주며 민호로서 능히 수전 10결 이상을 경작하고 뽕나무 100주 이상을 심은 자는 2년간 복호하여 권장하게 하자고 한 일들은 역시 상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여러 도에서 간행한 경서를 많이 인쇄하여 널리 반포하는 일에 형편이 어렵사오니 우선 각도에 있는 책판 중에서 집조나 집석을 물론하고 사서와 시서를 각각 190건씩 인쇄하여 예조에 보내게 하여 예조에서 본도의 공사로 올라온 사람 편에 붙여 보내게 하소서. 함흥령은 길수 경성 네 개수관이 조궁소를 설치하게 하자고 한 일도 역시 상언에 의하여 시행하되 그 미소한 수리는 공전을 받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